물을 이렇게 따르셨군요. 네, 물이 있습니다. 뭐 하시려고? 빗물 수련을 하고 아, 빗물 수련이요? 아, 사무실에도 쉽게 할수 있는 수련인가 집에서도 봐요. 할수 있는 거고요. 집에서 사무실에서도 장소만 물을 다리를 좀 벌린 상태에서 처음엔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. 물이 있으니까 균형을 잡고 오른손 어디가 좋아요? 이걸 하면은 우선 어깨가 많이 풀리고 유연성도 좀 허리도 좀 풀리고 어깨가 많이 이제 긴장이 된 상태인데 운동이 좋은 거는 자기 학습 시스템 갖춰주시면 어떻게 자기 학습 시스템 갖춰주냐면은 피드백이 바로 돼. 내가 어디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. 물이 떨어지거든. 어떤 손이 잘 안 되는지 물이 떨어지니까 바로 피드백을 알 수 있고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. 물의 높이를 높이는 없고 숨 쉬고 세 번째 문제는 두 손을 같이 쓰는데 네. 그리고 물을 마시면 돼요. 꼭 마셔야죠. 아무래도 이게 수돗물에서 저는 안 마시겠어요.